이거 왜? 아까 풀지 않았냐? 왜 풀었어요? 주머니에 자, 많이 묻었는데. 집합 A, 우리 자 A라는 친구는 이러한 거를 만족하는 X가 있으면 그 X를 뭘로 갖겠다는 거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자, 이러한 이제 뭐 원소 중에서 자연수인 것에 뭘 구하라고?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지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뭐 하는 거야? 최대한 단순하게 일단 얘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2나 3, 4, 5, 6 정도까지의 거듭제곱들은 뭐 적당히 1000 밑에 값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6의 1제곱은 6, 6의 2제곱은 36, 3제곱은 뭐216이 정도까지. 천 넘어서까지는 큰 상관없고, 알겠지? 특히 뭐 2단위 같은 경우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 1024까지. 3도 뭐 3의 5제곱, 243, 3의 6제곱, 729거든?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항상 100단위까지는. 이해됐어? 예. 자, 그럼 256은 2의 몇 제곱입니까? 8제곱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 분모가 있지. 그럼 우리는 이제 분모의 수가 없게 하겠다고.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256분의 1은 2에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뭐가 곱해지는 겁니까? n n분의 분의 1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n분의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n이 0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얘가 1, 2, 3, 4막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들어가면은 뭐 다양한 수가 나오고, 만약에 얘가 4가 들어가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것이고, 그쵸? 만약에 여기에 뭐 5가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5분의 8제곱이 되겠지?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x의 뭐가 되는 거니?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뭘 원하는 거라고? 자연수를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연수가 되는 건 얘들아, 밑이 있고 자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결과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밑도 지수도 둘다 뭐가 되면 됩니까? 자연수가 되면 돼. 자연수, 양수 아니야? 자연수 알겠어? 그러니까 이미 얘는 지금 뭐야? 자연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누가?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어? 자연수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자, n분의 마이너스 8이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n이라는 거는, 아, 기본적으로 누구는 가지고 와야 돼? 마이너스는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8이 뭐가 돼야 되겠어, 얘들아? 그치. 뭐, 금방 알겠지? 그러면은 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습니까? 결론은 몇 개가 답이 되겠어요? 네 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생각보다 별거 없죠? 오케이. 자, 뭐 10번, 11번 쭉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변형 발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볼게요. 자, 두 수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수가 있다고 하고요. 얘 B라는 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A와 B가 모두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게 만드는 AB의 뭘 구하라고? 최솟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A라는 친구를, B라는 친구를 최대한 단순하게 좀 표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어? A라는 거에 밑이 누가 있습니까? 2가 있고요. 5가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여기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AB가 없는 거, 즉, 뭐, 이렇게 미지수가 없는 거는 그냥 1제곱으로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밑이 아니야. 왜? 얼마든지 밑이 이쪽으로 뭐할수 있으니까 합쳐버릴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되면 자 봐봐. 2하고 5가 있는데 2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는 자 A라는 친구는 2에 여기 A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근데 분모에 있죠?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죠. 오케이. A-1. 근데 껍데기 여기 뚜껑 있죠?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한눈에 싹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알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5에 뭐가 되겠어? 당연히 B인데 2가 있으니까. 그치. B분의 2가 되겠지. 2분의 B가 되겠지.
맞아요? 얘가 뭐가 된다고? 자연수. 뭐라고? 자연수. 그러기 위해서 자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 누가 돼야 되냐 이런 말이 되겠지. 네. 오케이? 네. 자 A라 일단은 A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1 대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어. A에 1 대입하면 2분의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2분의 0은 얼마? 0. 그치? 그리고 지수가 0이면 밑이 뭐든지 무조건 뭐라 그랬어? 1이라고 했지?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봐. 분모가 이 2라는 이 분모 2의 의미는 뭐냐면 두 칸 뛰기. 뭐라고? 두 칸 뛰기. 자, 1이 참이 됐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는 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왜? 두 칸 뛰기니까 그러는 거야. 만약에 분모가 3이면 1이 만약에 됐어. 그럼 그 다음 거는 뭐가 되는 거야? 2하고 3은 안 되고 4가 된다고. 무조건 그렇다고. 알겠어? 그러니까는 쓸데없이 여기다가 2, 3, 4, 5 다 집어넣지 말고 아 1이 됐어? 너는 두 칸 뛰기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5, 7, 9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의 수가 2가 되겠지. 짝수니까 0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상관없죠. 그럼 얘는 두 칸 뜨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4, 6, 8 이렇게. 아 그래서 A는 내가 뭐 해서 일단 해결했네. 괜찮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자 2에 A가 있고 여기 없다 그치? 근데 분모가 얼마야? 3. 그러니까는 A를 뭘로 나누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에 빼기 1 있죠? B-1을 뭘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친구하고 B를 한번 확인해 보자. A는 누가 됩니까? 3, 그 다음에 6, 9, 12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B는 누가 됩니까? 1 가능하다고. 왜? 1 되면 분모가 0이고 분모가 0이면 전체값이 분모가 0이면 전체값이 0이잖아. 전체값이 0인데 지수니까 걔는 1 되는 거니까 자연수 되지. 그 다음에는 몇 칸 뛰기? 세 칸 뛰기. 뭐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자, 이 A하고 이 B를 갖다가 어떻게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해야 된다고. 동시에 자연수가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A는 쭉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3이 있네요. 최소값이니까. B는 뭐가 있습니까? 4가 이렇게 있네. 그 두 개 더하라. 답은 얼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2번 문제 뭐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뭐 똑같은 상황이고요. 선생님이 얘만 좀 한번 좀 더 봐줄게요. 얘는 자, 얘하고 얘 차이만 보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 자연수. 왜 자연수가 되고 싶냐? 여기 있는 분모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끌어당겨버리니까. 흡수해버리니까. 알겠어? 근데 얘는 흡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 흡수가 안 되냐면은 밑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얘도 자체적으로 지도 뭐 가지고 있어? 지도 가지고 있잖아. 그 미지수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절대 자연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유리수라는 게 뭐지 얘들아?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그치 이제 분수가 유리수인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런 거는 유리수 아니잖아. 분수지만. 그치? 그래서 유리수가 뭐니? 분수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뭐 뉘앙스는 선생님이 아니까.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뭐냐면 n분의 n 꼴로 이러한 꼴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 알겠어? 그런데 m이 0이 아니고 n은 정수. 이게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야. 그러니까 n분의 m 꼴로 나타내는데 m은 0이 아니고 m에는 정수, m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은 나타날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유리수인데 우린 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둘 다 당연히 어떤 수들이 되겠어? 양수들이 될 수 있어. 네. 그러면 아 너도 네 나름대로 뭐가 되면 되고 자연수가 되면 되고 너도 네 나름대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이렇게 두 개를 짱짜란히 놨던 거를 이렇게 펼쳐놓은 것 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유리수라는 말을 하나 모아놓은 거고 더 얹혀놓은 거고 푸는 방식은 결론적으로 뭐가 다는 얘기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보시니까 거듭제곱 또는 거듭제곱글의 꼴의 대소구 비교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간단합니다. 자 얘네들을 뭘로 바꾸자는 거야? 유리수 지수로 바꾸자고.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5에 뭐가 되니?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뭐가 되죠? 3분의 1제곱. 세 번째 거는 6에 6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잘 몰라. 그치? 우리는 뭐일 때가 편해? 자연수 지수일 때가 편하다고. 그러기 위해서 뭘 곱하겠어? 얘네들을 모두 한 방에 없애줄 수 있는 애 누구 곱해? 그치 이렇게 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5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4제곱이니까 얼마? 16.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니까 너 1등 너 2등 3등 이렇게 체크하시면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오케이? 난 지수에서는 얘들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유리수 지수로 내가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분모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걔는 지수의 부모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산 과정들이 빨리빨리 몸에 모아면 돼? 익숙해지면 된다고. 알겠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치? 네. 자 우리가 여기 봅시다. A의 자 세 제곱근 이거는 뭐야? 이거를 먼저 우리가 만들었었지 얘들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 세 제곱근 이렇게 만드는 거였지.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모아면 됐어? 들어오면 됐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굳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해?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기를 원하잖아. 근데 굳이 또 이렇게 왔다가 얘를 A에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A의 세제곱근이면 이거의 역수가 지수가 돼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A의 세제곱근은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오케이? A의 5제곱근은 A의 5분의 1제곱.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제. 자, 이거에 양의 제곱근 빠진 게 뭡니까? 2제곱근이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곱해주면 돼?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된다고. 됐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되는 거니? A는 3에 없어지니까 3분의 1제곱. 3에 뭐라고요? 3분의 1제곱.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세제곱근이야. 그러면 얘는 뭐 곱해주면 된다고? 3분의 1. 역분하니까 2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괜찮죠? 네. 자, 16. 16은 2에 뭐야? 네. 4제곱이잖아? 그거에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겠네. 몇 번, 오늘 수업까지 만약에 딱 받고 좀 복습하시면 생각보다 지수는 별거 아니야. 지수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자, 이렇게 되고요. A, B, C 뭘 구하라 그랬니, 얘들아? 대소관계 구하라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 6. 6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이걸 이렇게. 맞지? 네.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8. 8이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64.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여기 B 합차는 이게 합차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얘는 니네가 뭐라고 외웠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그런데 자 이거는 그러면 합차일까요? 합차가 아닐까요? 얘는 합차. 합차 맞아요? 네. 합차의 의미는 얘들아 뭐냐면 자 항이 두 개가 있어. 항이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그런데 하나는 뭐하고? 같고 하나는 뭐하고? 이게 합차야. 알겠어? 네. 그리고 합차라는 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거 아니에요. 알겠어? 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외우는 거는 중학교 때나 이렇게 외우고 우리는 그럼 합차는 뭐냐? 이 얘기야.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총 몇 번을 곱해야 돼? 네 번을 곱해야 돼. 그치? 앞에 것끼리 한번 곱하고요. 뒤에 것끼리 한번 곱하고요. 안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합차처럼 두 항이 하나는 부호가 같고 하나는 부호가 다르다면 반드시 얘네 둘이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가 뭐가 돼버리는 거니?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합차가 나는 거는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는 게 합차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 합차가 일단은 뭐냐? 어떤 게 합차라고 얘들아? 두 항이 하나는 같고 하나는 부호가 반대인 거 알겠지? 그게 합차고, 합차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앞에 것끼리 곱한다고 뭐가 되겠어? A제곱.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고, 이제 우린 여기 있는 A하고 B에 좀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우리 지수 배웠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지수까지 배웠어? 실수 지수까지 배웠잖아. 그러니까는 그 지수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 계산법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 니가 뭐하고, 니가 같고, 니가 뭐하는 거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뭐다? 합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시면 돼. 여기까지 되겠어? 그리고, 자,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하는 거라고? 더하는 거.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뒤에 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한 번 더 곱하시면은 제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아주 뭐 단순한 문제죠, 그냥.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만 보이시면 돼. 여러분, a-b가 있고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왔어? 곱하기에 부호 반대.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어. 너네 1학년 때 할 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 얘는 곱하기에 부호 뭐라고? 반대.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선생님, 이거는 결과가 이거, 이거가 바로 얘라고.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나오면 뭐를 체크하시면 되냐? 또 딱 폼이 어떤 폼이야? 그런 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는 제곱이 맞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보시면 돼. 2의 3분의 1의 이 제곱이라는 걸 갖다가 2의 얘도 당연히 제곱이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당연히 얘하고 얘 자리를 바꿔가지고 2의 제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와도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빨리빨리 내 눈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뭐 하는데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 거 제곱 맞죠? 뒤에 거 제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잖아. 자,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고 뭐가 같아 얘들아? 지수가 같잖아, 이렇게. 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지? 밑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으면 꼭 다시 배우시고,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은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만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2 제곱이면 얼마? 4. 얼마? 25. 곱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10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6의 3분의 1제곱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간단하다고. 앞에 거의 3제곱 얼마? 2. 뒤에 거의 3제곱? 끝. 변형 문제 1번, 2번 뭐 천천히. 알겠어? 다 이미 여러분이 뭐 몇십 번 풀어본 그런 식이야 사실이니.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나왔었던 거지. 근데 조금 보기 안 좋게 막 분수 형태로 지수가 그렇게 나온 것 뿐이지 하는 틀은 뭐하다는 얘기니 얘들아? 다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18번 한번 봅시다. 어우, 이게 뭐야? 라고 할 거 없어요. 얘도 단순해요. 봅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뭐라고 볼 수 있으면 되냐? 아, 이거 합차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겠지. 왜 합차냐면 무언가의 제곱 빼기 무언가의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인수분해 다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이거 당연히 뭐죠? 두 개를 더하고 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뭐하고 빼고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뭐 A라고 보시고 얘를 B라고 한번 보면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뭐가 돼요? B 그 다음에 A 빼기 뭐가 됩니까? B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A는 뭐니?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 자 더하기 B니까 2의 뭐야?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이게 되겠지?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Y 빼기니까 당연히 부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Y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없어지는 거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들아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은 얼마니? 2의 4제곱이 2개. 오케이? 네. A 더하기 A가 당연히 뭐야? 2A. 3A 더하기 3A는 6A잖아? 네. 이거는 3A가 몇 개? 2개 이런 얘기라고.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몇 개? 오케이? 네. 그럼 당연히 두 개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요. 그러면 2의 x 플러스 y 카 몇 개? 두 개. 두 개. 너는 이렇게. 돼? 네. 됐어? 나도 잘 안 됐어? 네. 이렇게. 밑이 똑같잖아, 밑이. 네. 그럼 얘는 몇 제곱? 1 제곱. 아. 그러니까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네가 두 개잖아, 그치?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x-y 더하기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네. 그러면 얘는 또 다시 뭐야?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두 개 뭐하라는 얘기니? 이거 이거 더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그러면 얘는 2에 뭐가 돼? 2x 이거 없어지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모에 있는 친구는 2x 플러스 2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이게 이런 얘기야. 자 얘들아 x 플러스 x분의 1이 만약에 3이라고 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 얼마였니? 이거를 제곱한 거 빼기 뭐였어? 2였지. 변형 공식에서. 네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기본을 A라고 줬을 때 제곱은 A제곱 빼기 뭐라고? 2. 됐죠? 자 그러면 세제곱은? 세제곱은 기본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뭐 이건 선생님이 고1 과정이니까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네.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고 뭐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익숙하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좀 편해요. A가 주어져서 알겠지? 제곱은 A제곱 빼기 뭐라고? 2. 세제곱은 A 세제곱, 주어진 거 세제곱 빼기 뭐라고? 3A. 자, 그러면, 선생님, 4제곱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4제곱 뭐 잘 나오진 않지만, 4제곱은 얘를 보면 돼, 뭐라고? 기준으로 보면 돼, 기준으로. 알겠어?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해. 그러면 이거에 뭐, 제곱에서 빼기 2 하면 된다고. 자, A는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뭐가 되겠어? 7. 얘는 뭐가 되겠어? 27 빼기 3이니까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그 4제곱은 뭐가 돼? 얘를 다시 뭘로 보면 된다고 얘들아? 그냥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거의 제곱이니까 49 빼기 2 하니까 40 얼마?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니? 됐어?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x 더하기 1을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얘를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얘를 마이너스 3제곱으로, 이렇게만 표현법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x, 자,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3이래. 그럼 x 더하기 x의, 이거는 그러면 뭘까? 고민하지 말고요.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만 따지라고. 무슨 관계? 제곱. 무슨 관계?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1 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다가 뭘 곱해야? 1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곱.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답은 얼마?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네. 이게 기준이잖아. 막 기준. 기준 제곱 빼기 2. 아. 제곱이니까. 네. 뭐 생각하고 있어? 다 알아들었어? 네. 조나단 알아들었어? 네. 정우야 알아들었냐? 잘 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얘네 둘이 관계해서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기본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9. 얼마? 18. 이렇게 되겠니? 네.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걸로 보지 말고 너무 멀어. 4제곱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제곱한 거, 얘를 다시 뭘로 잡으라고? 기준. 그럼 40 뭐가 되겠어? 이렇게 47.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얘는 지수가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주어진 거하고 내가 해야 될 거의 관계. 어차피 얘네들이 조금 불량하게 나올 수는 있어. 알겠어? 그래도 어차피 결론은 제곱이냐, 세제곱이냐, 네제곱이냐, 그 관계야. 다 똑같아. 예를 들면 얘가 뭐 좀 악랄하게 되면 7분의 2라고 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얘 7분의 3라고 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무슨 관계라고? 제곱 관계라고. 그게 왜 2를 곱해야, 7분의 2에다가 2를 곱해야, 제곱을 곱해야 7분의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뭐야 별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주어진 기준과, 알겠어? 새롭게 구하려고 한 사이에 제곱관계인지 세제곱관계인지 그것만 보면 된다고. 이해되겠지? 7분의 2가 이렇게 주어지고 7분의 4를 구하라면 얘가 똑같이 답이고, 7분의 6을 구하라면 세제곱이니까는 얘가 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네. 만약에 4제곱해서 7분의 8을 구하라 그러면은 한 방으로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곱 일단은 구하시고 이거를 다시 기준 삼아서 다시 이거에 제목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가 뭐하다? 있다, 이런 얘기지. 되겠어? 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그 얘기지. 무슨 관계? 제곱의 관계. 그러면 너는 그냥 뭐라고? 7 이렇게. 알겠지? 네. 너는 뭐야? 너로 보지 말라고. 왜? 너무 멀어. 너 몇 제곱이니까. 4제곱. 그러면 그냥 너하고의 관계로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인생 힘들게 살아.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럼 얼마? 49 빼기 2니까 47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자, 너는? 4제곱. 당연히 얘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3제곱 연습하니까 뭐하자? 자, 뭘 주어진 거에?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주어진 거. 알겠지? 네. 일단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들 꼭 외워놔야 돼. 네. 기본이 A야. 알겠어? 네. 그럼 제곱은 뭐라고? A제곱 빼기 2. 오케이? 네. 세제곱은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A 네제곱은 뭐야? 제곱을 구하고. 알겠지? 네. 그거에 제곱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숫자 커져서 그렇지. 그럼 8제곱은 어떻게 구해? 4제곱 당연히? 그렇지. 4제곱에 제곱하면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 21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 건데,
21번은 이런 얘기야. 자, 얘는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있었어? 뭐 있었냐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라. 그런데 뭐일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일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어떻게 했어요? 양변을 x로 나눴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얘는 뭐가 돼? 마삼 플러스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기준이가 3이라는 얘기네. 그치? 기준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럼 얘는 제곱이잖아. 그치? 금방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 이제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기준이라는 거는 누구냐면은, 이 가운데 거에, 그렇지, 부호 반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 때는 뭐 이런 것조차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암기해 놓으면,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잖아. 그럼 벌써 얘 보면서 3,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고, 7,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어떻게 고1 돌아가면은 100점 맞을 수 있겠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이제 지수가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조금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게끔 나오는 것 뿐이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를 딱 봤을 때 얘들아, 얘를 3의 2x야. 그리고 이것도, 자, 3의 얘들아, x분의 1은, 이걸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3의 x 곱하기 3의 1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는 항상 얘를 내가 뭔가 이렇게 기준 삼아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끊어치기 해서, 그거의 3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양변을 뭘로 나눠보자? 3의 x로 나눠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3의 뭐가 될 거야? x가 될 거야. 알겠지? 얘는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3의 이렇게가 되겠지. 여기까지 가능해요? 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넘어오면,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가 3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네.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돼요. 돼요? 네. 돼요? 네. 확실히 되는 거 같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만 살펴보면 되냐? 너하고의 관계만 살펴보면 게임 끝난다고. 오케이? 네. 어차피 나머지 따라쟁이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이만큼을 일단은 뭐야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무슨 관계? 제곱의 관계. 딱 그렇게 바라보면 정말 간단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7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다시 얘로 볼 필요가 없지? 얘가 뭐란 얘기야? 7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무슨 관계 또? 제곱의 관계. 그러면 49 빼기 2, 47? 48. 다음은? 6. 끝났네요. x가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네. 그리고, 3x 세제곱 마이너스 9x를 한번,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그치? 네. 이 친구는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볼 수가 있겠다. 3으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약간 뭐 연습 많이 했던 거지, 그치? 기준이 뭔가 있으면 그거에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오케이, 약간 뭐 이런 느낌 가질 수가 있고, x가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세제곱한 거에서 3x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x의 선생님이 세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 세제곱을 하면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거에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세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해보면 앞에 거 세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뒤에 거 세제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 3 곱하기 이거 2번 이거 몇 번?
한 번. 그래 안 그래? 3 곱하기 이거 두 번, 이거 한 번. 알고 있죠? 그럼 얘 두 번이라는 거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얘 한 번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면은 아 3의 3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괜찮겠니?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네가 한 번, 네가 몇 번? 두 번.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되죠? 어 그러면 일단 정리해보면 얘는 3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10이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친구는 3으로 공통해서 묶어내봤더니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네. 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x 뭐라고? 네.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결론적으로 x 세제곱 친구가 뭐냐면 3분의 10 더하기 뭐라는 얘기니? 아니요. 3x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 친구를 넘겨보니까 아 x 세제곱 빼기 3x라는 친구가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10. 내가 구하려는 거는 그거의 몇 배? 네, 네. 3배. 여기다가 몇 배? 네, 네. 3배. 여기다가 몇 배? 네, 네. 답은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여러분이 하여튼 풀어보시면은 생각보다 세제곱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알겠어?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2의 x제곱이 81이다 라고 했고요. 이거 한번 알아보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이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야. 어떻게 간단하게 하냐. 일단은 루트 8만 보면 뭐지 얘들아? 루트 8만 보면 2의 2분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어느 자리 있어? 분모. 분모 자리 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이 말이지. 네.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마만은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얘는 2에 뭐가 되겠어? 4분의 3 x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네. 오케이? 네. 나는 당연히 2의 x제곱이 81이니까 얘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4분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3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뭐니까? 81. 그치? 네. 81은 3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3의 3제곱 최종적인 답은 27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풀어보시고 이제 발전 문제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얘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쨌든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생각해 보냐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자 8x 이게 뭐니? 생각을 해보면 그치 x 마이너스 이거 바로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쌤이 이것도 약간 고일되게 설명했어요. 뭔 소리냐면 얘가 지금 4x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여기서 제곱해서 가운데 나오는 거에 두 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얘를 갚아주고 그래 안 그래? 네. 또 하나는 직접 4x로 들어가서 가운데 부호를 뭐하는 역할을 한다?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빼기였고 더하겠다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무슨 관계냐면 아 여기에서 가운데 나오는 거 이거 제곱한 거 이거 제곱한 거 말고 가운데 나오는 거 알겠지? 네. 가운데 나오는 거에 두 배가 부호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는 분명히 이거를 부호 바꾼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겠어? 네. 이해됐어 이거? 네. 자 가볼게요.
x가 2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이거란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x제곱은 뭘까? 제곱은.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얘들아,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야. 그럼 얘는 뭐야? x 제곱 x 빼기 x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항상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이거 제곱한 거 이거 제곱한 거 나오면 상관없고 곱하기의 두 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 둘이가 지금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는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1. 항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 2가 나온다고. 2가 뭐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는 바로 뭐야? 나의 2배이면서 부호반대. 나의 2배이면서 부호반대. 나의 2배이면서 부호반대.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가운데 부호를 뭐한다?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 아까와 똑같은 거야. 알겠니? 네. 됐어? 네. 자, 얘네가 역수관계일 때는 당연히 곱하는 게 자체가 1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버리는 거고, 얘가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관계가 이해가 되셨으면 일로 가볼게요. x제곱이라는 거는 2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란 얘기거든. 루트 일단 빼고. 아, 그치?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지금 얘만 보자는 얘기야, 얘만.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야? 아, 너는 이거란 얘기야. 돼? 네.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괜히 되는 척 하지 말고. 돼, 안 돼? 돼요. 다 돼요? 네. 정우 되니? 네. 어, 된대. 자. 선생님이 아까 충분히 설명했지?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좀 쉽게 보면 된다고. 얘는 결국 뭐냐면, 루트 신호 될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아, 너 없애주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너는,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얘하고, 이거하고 관계해서, 앞에 것이 크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맞지? 뒤에가 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네. 근데 잘 들어, 밑이 1보다 크면 뭐 하면? 1보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커. 다시 밑이 뭐 하면? 1보다 클 때는 지수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클수록 크다고. 알겠어?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이런 함수를 이렇게 할 거거든. 이렇게 밑이 2, 얘가 지수. 알겠지? 우리가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이제 할 것이고 곧 만나요. 너무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즉 얘는 무슨 함수라는 얘기야? 증가함수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는 4분의 1,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당연히 증가함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정의역, x값.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은 여기가 될 것이고 2의 4분의 1제곱은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양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결론적으로, 아,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냥 루트만 모아도 된다? 벗겨주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뭐였어? 여기 있는 이 x의 부호만 뭐 한 거야? 바꿔준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눈에 이제 딱 보이시면 된다고. 근데 거기에다가 뭐 더하라는 거니? x. 여기다가 x 더하라는 거잖아. 네. 그럼 당연히 x는 2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이렇게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뭐 얘네는 없어질 것이고. 네. 오케이? 네. 이것도 이거 이런 거 항상 선생님 고민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네가 두 개. 알겠어?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의 4분의 5제곱 이렇게 답이 되겠지. 3번이 답이 되네요. 어떻게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네. 자.
이런 것도 결국엔 다 무슨 문제야? 암산으로 푸는 문제야. 선생님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눌라 그랬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치? 어, 답은 지우고 곱하기 2. 그러면 2의 4분의 몇 제곱? 5제곱.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제. 언제는? 중간고사 때는 나오면. 알겠지?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 해야 돼? 실제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러면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암산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보인다는 얘기야? 선생님 지금 그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네. 다 따라올 수 있죠? 네. 오케이. 자, 다음 이해 봅시다.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뭐냐는 얘기지? 이게. 이게 뭐냐는 얘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부호를 뭐 하는 거라고? 이 역할 하는 거라고, 이 역할. 이게. 해봐, 너희들이 직접. 네. 근데 거기다가 뭐 더했어? X. X 더했지. X 더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애는 뭐 하는 거야? 똑같은 애는 두 배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네. 그러면 이게 두 배니까 당연히 이게 약분하면 되겠지? 네. 결과적으로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5의 10분의 1제곱에 답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알겠어? 네. 자, 7번 문제 갑시다. 7번으로 가면 분모 분자에 이제 뭐 이런 걸 구할 거다. 자, 얘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주어졌다. 기준이 주어져서 기준.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a의 2x제곱이 3이라는 거는 a의 2x가 나오게끔 네가 뭐 해서 좀 변형을 해서 2x가 나오면 그거 대입해서 풀어라 그 얘기지.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제일 작은 애 있지, 제일 작은 애. 얘가 제일 작죠? 네. 당연히 얘도 제일 작지. 똑같으니까. 여기서 누가 얘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지, 그래, 안 그래? 네. 제일 작은 애가 0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는 뭘 곱하냐면, 잘 보세요. A에 누구를 곱하냐? X를 곱한다고. 누구 곱한다고? X. 얘를 곱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X니까. x를 곱해주면 더하면 뭐가 돼? a의 0제곱이 되겠지. 곱하기는 지수의 더하기니까. 네. 그럼 그거는 뭐가 되는 거? 1 되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러면 자,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곱하면 a의 뭐가 돼? ex. 항상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뭐야?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 a의 ex가 뭐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뭘 만들었어? 1 만드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빼기 1. 뭐 이런 문제야 그냥.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3. 더하기? 1. 끝. 쉽죠? 어려워요? 아니요. 자, 여기다가 얼마 곱한다고 여기다가는? 3x. 그치. 3x 제곱을 곱한다고. a의 뭐를? 3x 지수를 알겠지? 네.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하면 뭡니까? 4x는 뭐죠? 2x의 제곱이지 뭐야.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9. 됐어? 네.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2x겠지? 3 빼기 3. 뭐야 이거. 곱하면 뭐가 되죠? 6x지? 6x는 2x의 뭐야? 세제곱. 2x의 세제곱. 그래야 둘이 곱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어, 계산하는 방식만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20 얼마? 7. 더하기 1. 네. 그러면 얘는 6분의 28. 약분이 뭘로 되니? 3분의 14로 이렇게 되네. 느낌 아시겠죠? 네. 자, 발전 문제 갈게요. 이 친구. 자, 항상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x가 안 나오게 한다는 얘기야. 네. 그럼 우리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a의 몇 x? 2x. 오케이? 얘는? 1.
빼기 1분의 a의 뭐 2x 더하기 1이 2분의 뭐라고? 3.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치? 맞죠? 네. 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기가 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a라고 하세요. 뭐라고? a. 뭐,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이렇게 곱하니까 3a 마이너스 1은 3은 2a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5. 5 이렇게 되겠네. a라는 게 뭡니까? a의 2x가 5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A의 4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제곱 25.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됐습니까? 네. 응. 똑같은 문제네, 그치? 네. 어, 그럼 풀어. 자, 8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 어, 이것도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보니까 x가 분자의 자리야, 그치? 네. 근데 x가 어떤 자리야? 분모거든, 그쵸? 그러면 자, 5의 x제곱이 81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식이 필요해. 이런 식, 이런 식이라는 건 뭐냐면 x가 어디 위치? 분모 위치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x는 x분의 1로 한번 곱해볼게. 뭘 곱한다고? x분의 1.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없어지겠죠? 네. 얘는 x분의 1이 생겼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네. 그래서 원리는 이러한 원리인데 우리가 얘를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 얘기야. 자, 수 자체가 넘어가면 뭐가 넘어가면? 수 자체가 넘어가면은 81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야. 이게 역수니까. 그래 안 그래? 네. 맞지? 네. 그런데 누가만 넘어가면? 지수만 넘어가면. 누구만 넘어가면? 지수만 넘어가면 역수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지수만 넘기면 역수로.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어요. 왜? 양쪽에 x만 뭐하면 된다고? 곱하면 된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수 자체가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x로, 지수가 마이너스 상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x만 넘어갈 때는 역수로 넘어간다. 됐어요? 네. 그러면 자, 방금 같은 원리로 이 친구는 얘가 일단 필요하니까 5는 이렇게 될 것이고 81에 뭐가 돼? x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81은 느낌상 또 딱 오죠? 바로 3의 몇 제곱? 네, 몇 제곱. 그러면 얘는 3의 x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딱 보면 바로 눈에 보여. 네. 자, 같은 방법으로 보이면 45라는 친구는 뭡니까? 얘가 벌써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네. 그러니까 3의 뭐가 되겠어? 와. y분의 5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겠니?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x분의 4에서 y분의 5를 뭐 하는 거야? 빼기야. 지수끼리의 뭐? 빼기. 지수끼리의 빼기는 실제는 나누기. 맞죠? 네. 그러니까 아, 3에 x분의 4 나누기 3에 y분의 뭐?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얘가 3에 x분의 4 빼기 y분의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되니? 이 친구가 뭐였어? 이 친구가 5였다고. 얘는 뭐였어? 45였다고. 당연히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9분의 1. 네.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9분의 뭐니까? 1이니까. 되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누구는? 이 친구는 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이 1단원 지수 파트는 계산이 많기 때문에 계산하는 요령을 확실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것저것 주는 팁들을 좀 꼼꼼하게 알으셔서 거의 뭐 선생님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좀 보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x를 넘겨줘야 되겠지. 근데 넘겨줄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갖다가 k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 2는 뭐가 되겠어? k
k의 x분의 1제곱이 되겠지. 되니? 네. 그 다음에 3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죠? k의 y분의 1제곱이 되고요. 6은 뭐가 됩니까? z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러한 친구를 만든다는 거는 두 개는 곱하고 얘는 뭐한다? 나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아 z라는 친구 아니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는 친구는 곱하면 얼마? 6. 나누면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면은 이건 뭐지? 나는 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1이라는 정체는 바로 뭐죠? 무언가의 0제곱.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아 너는 k의 0제곱으로 보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바로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됐죠? 네. 자 30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 이거 하나 해줄 테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이쪽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뭐 여러분 학교에서는 나올 확률 마이너스 만프로.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한번 선생님이 해주는 거고.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찰. 일반 수능정 수능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굳이 어렵게 된 문제야. 알겠지? 그냥 그 정도로 보세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좀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 못 한다고 여러분들. 그냥 아 경험치로 한번 봐.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1-b분의 a 더하기 b. 여기까지 돼요? 예. 당연한 얘기지?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12에 1-b에 a 더하기 b제곱 나누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이만큼 이 친구 이만큼 얘는 뭐니? 12a 더하기 b지? 네. 12a 더하기 b는 이렇게 이렇게잖아. 네, 곱하기. 그럼 두 개를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20. 그럼 20에 1-b분의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쵸? 네. 그러면 어? 얘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라는 거거든.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한번 또 보시면 12의 b제곱이라는 거는 3의 b제곱 곱하기 4의 b제곱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쵸? 네. 그러면 3의 b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넘어가면 이 자체 넘어가면 뭘로 넘어간다고? 부호 바꿔서. 그치? 네. 그럼 4의 뭐가 된다고? 1마 b제곱이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네. 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 있는 친구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넘기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얘 넘기면 어떻게 돼? 비분해. 얘는 비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네. 근데 여기서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좀 보면 이 친구를 좀 보면 자 얘가 이리로 넘어오고 얘로 넘어가봐. 넘어가면 3에 1마 b제곱 잠깐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4의 b마 1은 3의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네. 넘어갈 때는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치? 네. 자 지수법칙 실생활 활용 문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이 주어져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SNQH가 이제 뭘 말하는지를 먼저 좀 익히면 되거든. 어, 한번 봐봐. S는 뭐니 얘들아? 비교회전도 알겠지? 네. 얘는 뭐라고? 비교회전. 어, 회전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은 뭐예요? 펌프의 1분의 1. 회전수. Q는 뭐예요? 양. H는 뭐예요? 높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 놓고 나서 S1, S2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S2분의 S1이라는 친구는, 자, S1은 뭐야? 여기 S1이니까 N 곱하기. 그래, 안 그래? 네. 자, 1분당의 회전수가 지금 뭐하다고 했어, 얘들아? 일정하다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N이고, 양수량이 얼마라고? 24. 24니까, 24에 뭐가 됩니까? 2분의 1제곱. 높이는 얼마라고요? 그러면, 5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을. 쌤이 이거 괄호는 원래 치진 않은 거야. 근데 좀 편하게 보라고 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S2는 얘는 똑같이 N이겠지. 네. 양수량이 얼마입니까? 12. 12에 2분의 1제곱. 높이는 뭐가 되겠어? 10. 응. 10에 마이너스 4분의 몇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거 뭐 하면 됩니까?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거 배웠지. 어떤 거 배웠냐면, 어, 10의 3제곱은 2 곱하기 5의 3제곱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5의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얘가 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는 얘는 24는 12 곱하기 뭘로 바꿀 수가 있어? 2. 그러면 12 이렇게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만 남아? 2. 이것만 남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약분하면 얘가 2. 그치,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결론 남는 게 뭐만 남았니, 얘들아?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남은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내가 구하라는 결론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나, 뭐냐 계산하면 되겠죠? 네. 자, 미시 2는 같고요. 얘는 2분의 1 그대로 오시면 되고, 얘는 뭐가 되면 돼?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2에 뭐가 되겠어? 4분의 5제곱. 이게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주어져 있고 어떤 계산에만 어떻게 여러가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만 더 해줄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는 친구들 있지. 당연히 나누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는 아 이런 여기서 봤을 때 회전수가 일정하다. 너는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안 써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없지. 그러면 변화에 있는 이 친구들만 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 이 정도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 있는 문제가 여러분 중간고사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이거는 자 봐봐. 지금 활용 문제잖아. 무슨 문제? 활용. 자 여러분 지수가 있고요. 로그가 있고요. 상향 로그가 있고요. 지수 함수가 있어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있고요. 지수 로그 방부 등식이 있어. 이거 끝날 때마다 다 있어. 활용이. 여기 교과서에 한 15개에서 20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문제 숫자 변형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 이런 패턴이다라는 것만 보시고, 시험 때문에 실제 뭘 완벽하게 해야 돼?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그걸 완벽하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뭐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와, 알겠어? 예.